사자와 생쥐. 어느 깊은 숲속에 커다란 사자가 드르렁 드르렁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잠을 자는 사자 근처에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생쥐의 재채기 소리에 그만 사자가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어흥, 감히 날 깨우다니. 잡아먹어버릴 테다. 사자는 커다란 앞발로 생쥐를 확 낚아채고는 입을 쩍 하고 크게 벌렸어요. 사자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다음에 제가 사자님을 구해드릴게요. 우습구나. 내가 나를 구하겠다고. 조그만 생쥐 녀석이. 사자는 껄껄 웃었지요. 좋다. 이번 한 번만 봐주지. 생쥐는 숨을 헐떡대며 재빨리 달아났어요. 다음 날 사자가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생쥐는 사자가 끙끙대는 것을 보고는 조르르 달려왔지요. 그리고는 이빨로 그물을 갈기 시작했어요. 고맙구나. 내가 정말로 나를 구했어. 그날 이후 사자와 생쥐는 오손도손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